앵커리 독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임영웅 가수가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웰메이드 유튜브 채널 가보셨는지요? 임영웅 가수가 전한 올 추석 인사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 속의 임영웅 가수는 오늘도 참 멋진 모습이더라고요. 영상 속의 임영웅 가수는 그레이 빛의 정장을 입고 안에는 노타이 차림으로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있는 셔츠를 입었는데요. 사실은 이 그레이 수트가 파란색 셔츠나 이 스트라이프를 입으면 신뢰감을 주는 그런 차림이거든요. 오늘 임영웅 가수는 늘상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오늘 더 믿음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모두가 축복받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커다란 보름달처럼 건강 그리고 행복이 모두 꽉찬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 추석도 건행. 제가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곳이던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메시의 유니폼을 입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바로 그 장소인 듯 보였습니다. 물론 제 눈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로 추정되는 곳이었는데요. 1시간 만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우리 독자님들의 마음과 같을 것 같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영웅님의 추석 인사 받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영웅님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댓글. 제 마음이에요. 너무 잘생겼다. 임영웅 좋아. 임영웅 보름달 기운 받아 쭉 멋진 인생 갑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저희 독자분이시기도 한데, 니집 아들인지 멋지고 이쁘다. 이런 내용도 올려주셨고요. 여기도 있으시네. 가수의 아나운서야 모델이야. 어나더 레벨, 노래 실력, 국보급 보이스. 톱 모델급 가치컬 이런 댓글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야, 제가 잠깐 전해드릴게요 하는 사이에도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원픽, 임영웅 우리 가수님 한가위에 맛난 음식 드시고 빨랑 고척돔에서 만나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최고의 아티스트 영웅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네요. 진짜 순식간에 1분에 막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계속 웰메이드의 모델로 활동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진짜 어머니 얘기가 나와서 효자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작년에는 임영웅 가수가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웰메이드에서 추석 선물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민족 대명절 추석 명절 선물은 장만하셨나요? 이 귀한 마음 전할 선물 고르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이한 곳에서 모두 살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공개된 영상에 각종 웰메이드 제품을 추석 선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여성복을 소개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좋아할 것 같은 여성복도 많이 있다. 정말 우아한 느낌이라 추석 선물로 드리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영상이 나갔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은 여성복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아한 느낌이라서 어머니 추석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효자 아들 그 자체 모습이었었는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추석 때그 방송국에서 추석 인사 영상 나오잖아요. 거기에 임영웅 가수가 나오면 추석 연휴 내내 볼수 있을 텐데 참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추석 연휴가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여러분도 추석 선물 준비하시면서 올해 추석에는 건강하시고 꼭 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영웅 가수의 소원이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임영웅 가수의 소식을 전해드리기를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